네, 도시와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신탁 방식의 재건축이 뭐 인기를 많이 얻고 많은 곳에서 신탁 방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조합 방식이다, 신탁 방식이다. 조합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방식인데 이 신탁 방식이 조금씩 뭐 속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동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신탁사 선정 과정에서 이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함께 오늘도 김대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목동 7단지하고 신탁사하고 뭐 여러 갈등이 있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신탁 회사들도 좀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신탁 방식 재건축을 좀 밀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목동이라던가 뭐 여의도라던가 뭐 이런 곳들에서 지금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추진이 되는 곳들이 꽤 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동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직 추진위원회도 설립이 안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준비위원회라고 부를 만한 이제 주민 그 단체가, 임의단체가 뭐 여러 곳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에서 예비신탁사로 코람코 자산신탁 과 이제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임의단체에서 이거는 이제 주민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신탁사를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문제를 삼아서 논란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임의단체가 좀 난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좀 다수의 이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는 뭐 그런 이제 단체가 대부분 이제 업체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비신탁사로 선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MOU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체 뭐 조합이랑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일부 이제 주민들의 임의 단체와 MOU 체결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탁사 지정이 정식으로 돼야 그래야지 이제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이제 신탁사가 지정이 되려면은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랑 같은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기다 이제 더해서 기존에는 그 토지 소유자 3분의 1 그러니까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또 신탁을 받아야만 신탁 방식으로 가능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면서 이 3분의 1 이상 토지 신탁 요건 없애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이 좀 활성화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맞물려서 좀 신탁 방식 재건축이 좀 그 인기를 끌고 있고 근데 이게 그 신탁 방식 재건축이 또 이제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사업 초기 단계에는 보통 이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그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없어서 좀 사업이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신탁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신탁사에서 초기 자금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원활하게 사업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만 사업 시행자로 신탁사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탁사와 MOU를 체결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신탁사를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가기로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거쳐서 뭐 계약 그 기존의 MOU를 계약으로 이제 추인하는 수순으로 가면은 이후에도 이제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 7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쩔 수 없죠. 여러 이제 임의 단체가 난립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 단체는 이제 그 신탁 방식 재건축을 좀 밀게 되고 거기서는 이제 코람코 자산 신탁과 MOU를 체결해서 다른 쪽에서는 뭐 우리는 신탁 방식 원한 적 없다. 신탁사와 뭐 MOU를 체결한 그 단체가 뭐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목동 7단지 외에도 뭐 여러 곳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진행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뭐
자꾸 이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또 한동안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 또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부 단지들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탁방식 재건축이 기존에도 있는 제도는 맞는데 활발하게 진행되던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사 자체도 사실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선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참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 간에는 뭐 일부는 신탁방식을 원하기도 하지만 또 나머지는 또 원치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이제 분쟁이 생기거나 뭐 이런 사례들은 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서초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는 이제 99%가 소유자들이 동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방식에 반대를 하는 주민 합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330표 정도가 이제 반대표가 들어왔어요. 신탁 방식 재건축을 반대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구청에서 좀 그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는 했는데 이런 분란들이 한번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의도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그 선정이 지연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을 이제 홍보를 하면서 신탁사들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전문가기 때문에 사업 지연 없이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이제 어떤 좀 의구심 같은 것들이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군데 더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신길 우성 2차 그리고 우창 아파트 재건축,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소유자들한테 뭐 별다른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대우건설이랑 가계약을 진행을 해서 좀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문가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신탁사가 실제로 정비 사업을 맡아서 했던 경험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전문성이 좀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그 LH 같은 경우에도 공공정비사업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좀 혼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원래 이제 LH 같은 경우에도 정비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뭐 이제 그 택지개발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혼란을 많이 겪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신탁회사에서도 그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뭐 고용을 하거나 그런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 어떤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또 신탁 방식 재건축이 좀 외면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탁 계약 조건이 상당히 불리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신탁 계약을 한번 체결하면은 토지 등 소유자 전원 동의가 없으면 해지를 할 수 없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탁 수수료도 매출의 뭐 1%에서 3%니까 굉장히 컸거든요. 몇백억 정도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신탁 방식 재건축이 좀 인기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 재건축 단지도 사업 수익성이 잘 나오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일반 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좀 또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서 뭐 업체 선정이나 비용 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신탁 방식 재건축이 조금 더 인기를 얻으려면은 이런 신탁 수수료를 좀 조정하는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신탁 계약상에서 어떤 불공정한 조항들을 좀 제외하고 좀 그 토지 등 소유자들과 좀 그 공평한 입장에서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이제 앞으로도 좀 그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 신탁 방식이 최근 뭐 건축비라든지 또는 뭐 금융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이 선택하는 그 과정 안에서 뭐 잡음들이 들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탁사는 뭐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릇으로 보면은 뭐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뭐 조합 같은 경우는
좀 그거에 대비했을 때는 좀 힘이 좀 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전문 인력들을 갖춘다든지 뭐 어떤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신탁 방식이든 조합 방식이든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조합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정 부분 뭐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관련된 뭐 법률, 세무, 또 개발, 뭐 다양한 설계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연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들 주시면은 좋은 답변을 갈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화경제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